녹색 그라운드 위에 힘찬 기합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송곳 같은 패스와 날카로운 크로스에 이어 마지막은 가벼운 토킥으로 골망을 가릅니다. 제100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세종시 대표로 출전하는 고려대학교 여자축구부가 금메달을 향한 막판 당금질의 한창입니다. 첫 번째 게임부터 신경 써서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해서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국체전도 시 대표로 나가는 만큼 소속감 가지고 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해서 우승하는 게 목표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세종시 대표로 출전해 3년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지난해 전국체전에선 1회전 탈락이란 쓴맛을 봤습니다. 올해도 주축 선수 6명이 U20 여자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전 참가를 위해 빠진 탓에 험로가 예상되지만 특유의 조직력으로 이를 극복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개인의 욕심보다는 팀적으로 잘 뭉쳐져 있는 그런 조직적인 부분이 최대의 강점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잘, 뭐 적은 인원이지만 잘 준비해서 꼭 세종시에서 원하는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난 4월에 열린 대학리그 연맹전에서도 지금의 이 멤버로 우승한 전력이 있어 이번 전국체전에 임하는 선수들의 자신감도 여전합니다. 동료들 빈자리를 저희가 티 안 나게, 빠진 티 안 나게 더 잘 메꿔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무래도 선수층이 두꺼운 것보다는 부담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저희는 자신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10월 5일 대전 대덕대와 8강 경기를 앞두고 있는 고려대 여자축구부. 2년 만에 다시 정상을 탈환하기 위한 힘찬 도전이 시작됩니다. 고려대학교 여자축구부 파이팅!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